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 소시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6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수평자로 수평을 재놓은 상태죠. 그리고 캠퍼스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정사각형 캠퍼스입니다. 네, 그리고 밑칠은 재활용 물감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물감은 네, 요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연두색 보이네요. 네, 화이트, 네, 스카이블루, 그리고 바이올렛, 그리고 남색, 핑크, 레드, 오렌지, 옐로우, 오렌지. 그리고 옆에 화이트 셀 활성제죠.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핑크, 그리고 연두색, 레드, 바이올렛과 오렌지 이렇게 여유분으로 컵에다 더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네, 귀 지압봉이죠. 네, 그리고 밀대 사용하는 코팅지. 네,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라지꽃의 이미지를 제가 꽃말이죠. 그래서 보라색이 주색이 될 것 같고, 주제는 품입니다. 품위. 영어로는 알라든. 네, 이렇게.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검정 장갑을 꼈습니다. 네,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도라지꽃말의 품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한글로 품이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도라지꽃의 이미지는 보라이기 때문에, 예, 보라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일단은 노랑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이 좋게 써보겠습니다. 품이 예쁘게 써졌습니다. 다음은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오렌지죠? 오렌지를 써보겠습니다. 알레든. 발라든. 네, 다음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균형이 안 잡혔지만 핑크색으로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꽃을 생각하면서 별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꽃의 모양이 별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켰고요. 아이고,
이렇게. 네? 비슷하게 됐나요? 도라지 꽃의 모양으로 그려봤습니다. 네, 다음은 다시 한번 예쁘게 균형을 한번 칠해볼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you.